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은 부의 역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은 이는 강범구, 펴낸 곳은 국일미디어입니다.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성공하는 방법을 이미 마스터했다고 자부했던 저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성공은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참아가며 열심히 해도, 책을 많이 읽어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써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인물의 성공 사례를 뒤져보고 뇌과학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가설들을 스스로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차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뇌를 바꾸는 것입니다. 학벌도 노력도 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뇌를 바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뿐입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됐다는 상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상상만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뇌를 갖기 위해서 매일 돈을 벌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올해는 10억 원, 다음에는 100억 원, 그 다음에는 1000억 원을 벌겠어 라고 매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달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머릿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시작한 지 열 달째가 되었을 때 8억 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성공을 가로막아온 가난한 뇌를 버리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부자의 뇌를 만들어 10개월 만에 8억 원을 버는 신화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힘을 활용하여 성공에 걸맞는 부자의 뇌로 세팅해야 합니다. 저자는 성공하기 위해 하기 싫지만 억지로 참고 노력하면 할수록 노력할 때 떠오르는 고난과 고통의 이미지가 뇌를 중독시켜 점점 성공과는 멀어지게 되는 부의 역설을 주장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시겠습니다. 뇌를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도 잘 살고 싶었다.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자기계발 분야에 빠져들었다. 나는 매일같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새벽경 인간이 되길 실천했다. 나는 지금 남들보다 잘 살고 있으며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매일 아침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인내했다. 그렇게 자기계발을 시작한 지 11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그리고 병원에서 CRPS라는 불치병을 진단받는다. CRPS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당시 겨우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단 생각에 어떻게든 병을 치료하고자 여러 병원을 오갔다. 한편으로 내 안에는 죽고 싶다는 마음도 가득했다.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불치병 진단이라니.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과 더욱 멀어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일전에 잠깐 배웠던 자기개발 기법인 NLP가 생각났다. 신경 언어 프로그램. 신경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내 병을 NLP로 치료할 수도 있겠다 판단해 책을 보며 스스로 NLP 치유를 진행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NLP 기법을 통해 통증을 지우는 연습을 하니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서 내 몸이 회복되었다. 이게 불치병이 맞는 것인가?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에 통곡하듯 눈물을 흘렸다. 나는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계기로 자기개발 강사로서의 삶에 뛰어들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NLP를 공부한 나는 노력이 답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건강, 성공, 동기부여를 가르치는 NLP 강사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그렇게 10년 이상 활동하니 대기업에서도 앵콜을 부를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성공이라 부르기엔 아직 한 발짝 모자란 시점에서 나는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의 사업체는 공중분해되었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날린 뒤 빚까지 졌다. 지인들은 대부분 나를 떠났다. 나는 완전히 망한 듯했다. 열심히 살았더니 병에 걸렸다.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며 살았더니 성장도 있었지만 망가질 때도 빠르게 망가졌다. 나의 성공은 잡아둘 수 없는 공기와 같았다. 정말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다. 시리에 빠져 있는 동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결국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인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강의했던 NLP 이론 중 하나가 떠올랐다. 특정한 활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해당 뇌 부위에 뉴런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신호전달체가 두꺼워져 그 활동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곱씹던 나에게 한 가지 발상이 찾아왔다. 부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의 활동이라 봤을 때 부자 되기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활동과 달리 부자가 되는 연습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니 연습을 하는 것인데 연습을 하려면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필요로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되는 뇌 부위의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았다. 꼭 현실에서 활동을 해야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10대 시절 운동선수로 활동했는데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서 조각이 맞춰지며 전율을 느꼈다. 행동을 하지 않고도 특정 뇌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생각뿐이다.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방법은 자신이 부자가 됐을 때를 가정한 상상 말고는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공에 대한 상상이 가득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른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집에서 두 달간 쉬지 않고 천억 원을 벌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내가 성공했을 때를 상상했다. 정말 간절했다. 천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합성해 벽에 붙여놓고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돈이 많으니 좋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했다. 그렇게 두 달을 보내니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단 10개월 만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8억 원 넘게 벌어들이는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원래부터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던 것일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의지력이 부족했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 불치병을 진단받은 이후로는 부지런하지도 않았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 억대의 매출을 벌고 있다. 부자의 뇌를 만들어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뇌가 주관한다. 부자가 되는 것 또한 뇌가 우리를 조종해서 만든 하나의 결과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자의 뇌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돈 버는 생각을 하는 것 말고는 없다. 성공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가르치는 책들은 수천 수만 권이 있다. 부자의 뇌를 만드는 책도 수십 종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방법은 모두 틀렸다. 이들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성공한 게 아닌 이상 그 어떤 행동도 당신의 뇌를 성공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줄 수 없다. 사실 당신의 성공을 상상하라는 메시지는 시크릿, 잠재의식의 힘, 네빌링, 꿈꾸는 다락방과 같은 자기계발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도 오로지 상상을 통해 성공하는 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엔 하나같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제한 신념의 시작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돈 버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동시에 당신을 제한 신념에 가두는 잡다한 생각과 행동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자의 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우리의 뇌가 알려준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속삭임이 쉬지 않고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이런다고 정말 벌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까? 와 같은 의심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억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천억 원을 벌었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렇게 그 생각에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던 부정적인 속삭임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속삭임이 차지한다. 그렇게 되면 창의성과 자신감이 생겨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돈 버는 것 외에도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해내려면 뇌를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야 만다. 잠깐은 성공한다 해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뇌가 기어이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다.
금연, 금주를 생각해 봐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습관은 최소 21일, 최대 100일 유지하면 정착이 된다고 얘기들 한다. 21일에서 100일 동안만 술과 담배를 중단하면 그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의 나는 이랬다. 21일간 금주를 했다. 22일째 되는 날부터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가시리라 생각했지만 나의 뇌는 술 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금주에 실패했다. 100일간 금연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는 101일째 되는 날 새벽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어느새 전보다 담배를 두 배 더 많이 피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미 우리는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술과 담배 생각을 억지로 지우며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인생은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다이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식, 다이어트 약, 운동 프로그램, 지방 흡입 시술 등 모두 통하지 않는다. 나의 뇌는 여전히 놀고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뇌를 바꾸지 않고 살을 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혹은 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의 나를 만든다. 뇌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뇌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뇌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근육을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운동을 시작한 뒤에는 근육을 키울 생각보다 귀찮다, 피곤하다와 같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힘든 운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 심리가 발동해 무의식 중에 나는 근육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운동할 힘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나는 근육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뇌 또한 나는 근육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운동을 할 힘을 주고 그에 맞는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살을 빼고 멋진 몸매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동을 하는 내 모습,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다. 운동은 안 해도 되냐고? 그렇다.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면 뇌가 시킬 것이다. 뇌는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거식증 환자가 오히려 음식을 먹기 위해 의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 오히려 운동을 쉬기 위해 의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뇌의 지향점이 바뀌게 된다. 물론 두 경우는 건강해진 내 모습이 아닌 잘못된 이미지를 뇌에 심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공감할 것이다. 먼저 원하는 생각을 하자. 이것이 최우선이다. 원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의 뇌가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상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부의 역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